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죄를 좋아하면서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죄를 끊으려고 하는데 죄를 끊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간증. 캘리포니아의 한 교회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다. 집회 후 그 교회 목사가 내게 저녁을 대접하며 자신의 간증을 나누었다. 구원받을 때 그는 자신을 얽어매고 있던 많은 죄를 끊었다. 그러나 하루에 담배를 두 갑씩 피우던 버릇만은 끊지 못했다. 그는 말했다. 존, 이 중독을 끊으려고 내가 아는 성경적 방법은 다 시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외부 강사가 올 때마다 나는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초청에도 응했습니다. 내 중독을 고백하며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2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렇게 신음하던 중 그는 한 친구를 자기 교회의 전도집회에 초대했다. 구원받지 않은 친구였는데 그도 담배에 중독돼 하루에 두 갑씩 피우고 있었다. 그날 밤 친구는 구원 초청에 응했고 전도자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자 그는 영광스럽게 구원받고 즉시 담배 중독에서 벗어났다. 목사는 말을 이었다. 준, 나는 친구를 인해서는 기뻤지만 하나님께는 몹시 언짢았습니다.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며 그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아낌없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는 몹시 화난 내 기분을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이렇게 기도했지요. 하나님, 저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인들과 우리 교회에 온 모든 목사 앞에서 저를 낮췄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구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제 친구는 오자마자 즉시 구원하시고 담배를 끊게 해주셨습니다. 왜 저는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목사는 계속 말을 이었다. 존,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내게 답하셨습니다. 귀로 들었는지 내면의 귀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말씀인 것은 분명히 합니다. 내가 하나님, 왜 저는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짖자 그분의 단호한 말씀이 들려왔어요. 너는 아직도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갖고 있던 담배를 한번 쳐다본 후 내다버리고 그 후로 다시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2년간 자신과 남들에게 담배를 정말 끊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그의 참 욕심이 아니고 의도일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원치 않는다고 말했던 것에 그토록 쉽게 끌렸던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그의 참 욕심을 보여주셨다. 그 욕심을 회개하고 십자가의 능력 밑에 내려놓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그 해방은 자신과 하나님의 협력으로 온 것이었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의 굴레에서 정말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것을 좋아하면서 말로만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며 죄에서 돌아서십시오.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를 마음에서부터 반드시 떨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그 어떤 죄를 좋아하면서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